유한투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상황 분석해 주세요. 네, 오늘 아침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상태죠.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내지는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본다라면 어제 많이 올랐던 자동차하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 소폭 조정은 있습니다만 큰 조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조금 조정 분위기.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시면 오늘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뭐 아프리카 TV 이런 쪽들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컨텐츠 이런 쪽들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산의 흐름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의 초강세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뉴스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뭐 오늘 보시면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케이블 뭐 광케이블 뭐 모자란다 얘기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로나 좀 확진자 증가되면서 진단키트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과 일부 바이오 섹터주들 좀 강세 보이면서 좀 시장이 빠르게 좀 순환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시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확실히 강한, 압도적으로 강한 제지주들입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1,000를 돌파했다는데 이 $1,000 돌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제지주들의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재료라고 보시나요? 뭐 저도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요새는 뭐 종이를 쓰는 일이 전 택배 받을 때 말고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이제 펄프 가격이 최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원자재 가격 강세 얘기 나오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뭐 다른 원자재 가격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요. 펄프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펄프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제지업체 주가가 올라갈까?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생겨서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은 좀 희한하게 그쪽 방향으로 좀 타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가격을 뭐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제품 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연동시켜서 올릴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골판지 업체들도 지금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나무와 관련된 조림 산업. 그러니까 지금 뭐 펄프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무를 심어서 이제 숲을 늘리는 쪽 이쪽이 좀 올라가는 거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죠. 뭐 한성 홈데코나 뭐 무림 PMP 뭐 이런 것들 뭐 성창기업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뭐 종이를 만들거나 골판지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강세인 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이러니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쪽 섹터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과정 중에 일정 부분 뉴스에 좀 강하게 좀 기사가 예 연동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 종목별로 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섹터 종목들의 실적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좀 향후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단지 이 뉴스만 가지고 와 좋대 그러면서 막 쫓아가기는 좀 다소 부담이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였던 것과 같은 강한 탄력은 아니고 또 이렇게 들썩이다가 오후에 보면 꺾이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오늘 사실 뭐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차전지 좀 하락세가 더 큰 특징인데요. 일단은 뭐 코로나 쪽을 뭐 잠깐 좀 최근 좀 안 봤었기 때문에 한번 좀 받으려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지금 10만 명대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저도 제 주변에 자꾸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동안 조금 조정 눌림을 많이 받았던 진단 키트 업종들이 오늘 조금 반등을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 반등의 폭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만큼 뭐 기술적인 반등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과거 팬데믹과 같은 공포 분위기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무한한 신뢰하면서 과거처럼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당 섹터를 대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코로나의 확산보다는 오히려 다른 섹터 쪽들을 눈이 많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로 인해서 반등할 때가 항상 조금 비중을 조절할 때가 아닌가라고 계속 좀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쪽들을 뭐 쫓아가기보다는 특히 제가 볼 때 진단 키트 쪽들이 실적이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뭐 그 기업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것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약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임상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슈로 해서 주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좀 세력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관련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대응할 때도 숫자가 확실히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보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주들 강세입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전주들의 강세는 어떤 의미 있을까요? 네, 확실히 시장이 뭔가 수주, 실적, 앞으로 뭔가 기대감이 있는 쪽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 보시면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또 이제 뭐 해외 폴란드와의 뭐 계약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죠. 현대롯데 후발로 출발해서 상당히 급등세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원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경기 방어주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산업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듯이 원전도 그런 느낌이죠.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집트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주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중순에 결정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시장에 좀 눈 밖에 있었던 원전주들이 다시 좀 일정 부분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탄력도는 상당히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관련주들을 계속 눈에 담고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국내 정책이라든지 유럽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글로벌 정책이 원전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강력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이쪽 섹터에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지목된 업체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을 거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펌프 제품이라든지 그 외 제품들을 냉각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좀 세심하게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시장의 정책이라든지 수주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이 실적을 받아가지고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시기에서는 잘 봐두시고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다른 섹터에서도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잖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수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견조하게 유지될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찾아내서 공략하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프닝도 실적 수주 이 두 개의 키워드로 종목 압축인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뉴스들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이슈의 영향을 못 받는 종목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개별 종목들 보면 실적과 관련되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모텍이나 LB 세미콘 같은 이런 IT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실적이라든지 뉴스성 호재를 발표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제가 IT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을 한다는데도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아이폰 부품 업체들한테 오더를 더 늘렸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애플이 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반도체 들어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수혜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항상 좀 눈에 담아두고 그 해당 종목들이 안 움직일 때 오히려 좀 봐두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정을 빌미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계속 뭐 모아나가신 전략이 좀 유효하겠고 IT 섹터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경기 침체로 시장이 가지 않는다라면은 이쪽에서도 뭔가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실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IT 섹터 내에 있는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눈에 담아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군데 잘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둘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